엄청 많이 먹을 텐데. 한 세네 그릇 먹는 것 같아. 아, 이거 어떡하지? 밥 세네 그릇 먹어야겠다. 먹어야 돼요. 와, 맛있겠다. 오, 잘 됐네요. 네, 생각보다 잘 됐네. 예, 복령밥. 네. 드시죠. 예. 아, 일단 일단 밥부터. 예. 복령밥부터 한번 드셔보세요. 복령밥. 뭐 복령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밥맛이 뭐 이렇게 달라지거나 하진 않네요. 네. 사실 그냥 이렇게 씹으면은 복령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은은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. 좀 단맛이 조금 나지 않아요? 밤 씹는 식감. 아유, 황태구이. 황태구이. 마법사 같으십니다. 아, 기가 막히게 또 마법을 부리셨네요. 고추장 양념이 그 안에 딱 배 있다가 그 맛있는 고추장 양념이 팍 터져 나오면서 들기름 향이 확 퍼져요. 아, 그리고 또 더더. 이 더덕은 폐질환에 참 좋은 거예요. 기관지 나쁘신 분들한테 에.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두릅이 있네요. 두릅을 좋아해서 지금 이제 봄에 나온 두릅을 이제 이렇게 이제 담아놨고 여름 두릅이라는 걸 심어놔가지고 1년 한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산에 심어놨어요 지금. 아, 오래 먹으려면 이렇게 두릅 장아찌를 담가야 되잖아요. 상큼하죠. 몸이 왔네. 이제 며칠 오고. 있으면 이제 새순이 또 돌 때. 아, 이제 나올 때 됐죠.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나올 거예요. 한 달이나 두 달 정도. 밥상으로 찾아오는 계절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산골에 사는 매력이겠죠. 바쁘게 쫓기기만 했던 도시의 삶에선 이런 작은 기쁨들을 몰랐는데요. 지금의 이 설렘들을.